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네, 김현숙 교수님,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초대 과학기술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과학기술수석이죠. 거론이 됐더라고요. 몇 명 거론되는 중에 유력 후보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었지만 오보입니다. 오보였어요? 네. 언론이 이제 오버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네. 예, 모르는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언론에서 우리 김영숙 교수님을 초대 과학기술수석으로 거론할 정도였다고 하면, 언론이 그냥 부풀리기 쓰기는 안 하고, 어느 정도 소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유력 인사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김영숙 교수가 대통령 당선대에서 캠프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주요 실세들과 상당히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저는 그 2012년부터 제가 이제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나와서 움직임 관련한 모션 어널리시스를 계속 전공을 하고 교육부랑 창의재단의 스팀 R&D 이런 걸 통해서 예, 계속 그 컨텐츠와 제 연구를 이어가다가. 그 국가과학기술기본법이 2014년에 발의가 되면서 신기술에 문화예술과 교육을 연결해서 그 융합 그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획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2015년에 처음으로 제가 문화산업 원천 기술 개발을 네. 기획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의원님 제가 지금 한 2~3년 동안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국제협력 연구라든가 아니면 국책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지금 창의 그 융합 교육의 어떤 네, 실제 네. 퍼포먼스를 그 보여주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움직임과 이런 정신건강 문제 예, 예. 이런 것들을 뭐 AI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정신과 병원들을 참여시켜서 제가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역할을 네, 하는 네. 게 이 환경과 시대에 좀 맞는 예,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뭐 김영숙 교수님은 이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어서 그 질의는 좀 제가 제외를 하고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도에 보면은요, 국가, 사업으로서 289억 원을 이제 배정받는데, 우울증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연구죠.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AI 기반 마음 건강 서비스 한 160억 정도. 맞습니까? 쉽게 제가 이제 이 사업에,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았는데, 일맥 상통하는 게 이제 정신건강이라든가 이제 마음 건강, 이걸 디지털 치료 형태로서의 AI 기반을 구축해서 치료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첫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년도의 네.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이었고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금 식약처의 임상 시험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마지막 승인 과정을 지금 프로세스를 걷고 있는데 제 연구인 신체 활동 게임을 통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160억은 제가 사업을 수주한 것은 아니고요. KT가 주관 기관으로 한양대 컨소시엄과 한양대 병원이 다른 카이스트와 그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교수님 네 분이 참여해서 저희는 7억 정도의 그 올해 예산이 배정돼서 같이 융합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교수님의 AI 기반의 어떤 디지털 이런 정신 건강 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면서도 좀 뭔가 이렇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발언하고 정신건강 예산의 대폭 증가하겠다. 그러면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하겠다. 이런 걸 이제 발표하셨고 김건희 여사가 이 국민 정신건강 관련해서 자살 예방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예산이요 대폭적으로 늘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21년 사업을 수주할 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 제 얘기는 예, 21년 시기였고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예산이 다 줄고 있고 세수도 어렵고 그런데 어디 예산이 추정하냐면 국가 R&D는 깎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신건강,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맞잖아요. 국가 R&D 사업은 예산을 대폭 깎아갖고 석박사들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예산, 마음건강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면 총사업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7,892억 원이에요. 5년간 사업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하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기부에서 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과기부 사업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은요. 의원님이 예, 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진행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정신 그것도 정신 건강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 비대면 정신건강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네. 전공에 대한 부분뿐만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권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안 맞는 거예요. 국가 R&D 사업은 막 줄이는데 정신건강 마음건강 사업을 쭉 보니까 한 1조 원 가까이 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네. 방향은 맞... 그 뭐 어느 정도 느는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뭐 1조 원 가까이 늘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학교 현장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네. 정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에, 아마 그 마음 건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들뿐만 아니라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학교 현장에도 자살, 예, 그다음에 자해. 뭐 이런, 제가 그걸 부인하는 예.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 이렇게 투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영숙 교수님은 이 정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이 정권 이게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진짜 학문의 길만 걸었습니까? 네, 저는 학문의 길만 걸었습니다. 학문의 네, 길만. 12년 동안 제가 네. 굉장히 저희 분야에서도 좀 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든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 매스컴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가까이 지내는 한양대 공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김창균 교수인데 그 김창균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고 그 부모님 때부터 상당히 유지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교수로 알고 있고 그 김창균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까지 했던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분과 같이 일을 해왔던 김영숙 교수가 전혀 윤석열 정권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저희 김창균 교수님은요.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본인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그 디지털 바이오 그다음에 크리스퍼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을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워낙이 저희한테 특강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인사이트를 그 융합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좀 미래를 내다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많은 그런 학문적인 지식을 제공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같은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 인지도 계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분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저희가 도움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이제 공대 교수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창경 교수의 상당한 영향력과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는 교수로서 채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저희 그 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튜브 그 유포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시면 허위 사실에 대한 거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말씀하신 저희 한양대학교는 그 제가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방향에 맞게 본인이 소속된 학과 말고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공정책대학원의 의료행정이 8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4차 산업의 기조, 예, 그다음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학생들에 대한 그
그 수업, 그 다음에 학교의 방향에 따라 제가 그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변경이 됐는데 그곳에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로 처음부터 겸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뭐 우리 김영숙 네. 교수님을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 제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공과 관계없는 공대 교수가 지명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양대 김종량 총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한양대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건강 얘기하고 예산 대폭 확대하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하면서 정부 부처가 지금 1조 원 가까운 정신건강, 마음건강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연구들을 해왔느냐 이렇게 보면은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 만족도 그러니까 뭐냐면 운세라는 게 이제 사주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보통 이제 상담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 만족도.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운세라는 게 심리 상담, 건강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은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AI 기반의 이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죠. 그 받은 것은 뭐냐? 김영숙 교수님이 뭐 실력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김영숙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 수석, 그러니까 과학기술 수석이라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수석까지 거론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영숙 교수와 가까운 김창경 교수가 윤석열 정권과 아주 가까운 그 정책에 대해서 실세 역할을 해왔고 그런데 관련 예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영숙 교수가 지금 계속 그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윤석열 정권은 이 예산 한 1조 원대를 확보하고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의심을 안 갈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숙 교수도 좀 잘 알고 계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혹시 뭐 설명이 있으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오늘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항상 창의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 기조로 삼으면서 학교 현장이나 저희 연구자한테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그 학부 때의 어떤 전공들을 다양한 어떤 연구나 그다음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좋은 그 연구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관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안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 저의 연구와 그다음에 이런 정신건강 문제 그다음에 AI라는 거는 기술이 제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제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를 얻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그 인공지능의 기술을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맞춤형으로 더 잘 쓰게 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좀 맥락적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제가 뭐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은 간단하거든요. 그 예체능을 전공하신 분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이 되셨고 또 공과대학 심리뇌과학 전공 부교수님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진 않다. 근데 지금 한양대 출신이 아니신데 뭐 면접도 보시고 이제 어찌됐든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뭐 능력도 있으시고 할 이야기는 많지만 면접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을 검증하는 건데 아무리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교수님도 이런 파격적인 인사 혹시 동기 예체능과 전공한 동기가 이렇게 공과대학 뭐 조교수 하시는 사례 못 보셨죠?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네. 저기 스포츠 의학이나 스포츠 생리학, 스포츠 아니 근데 공과대학에 채용되신 거는 못 보셨죠? 공과대학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네네. 저는 사실 이것이 국민적인 의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 강의를 또 안 맞는 조건이라면서요? 아닙니다. 강의도 하세요? 저희 강의 평가도 저는 예 강의를 직접 하셨어요? 공과대학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거요? 교양. 아, 교양만 하시고? 아니요, 지금 두 학기, 제가 지금 학부로 전과를 한 게 지금 두 학기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를 네,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잘못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학교에 강의를 안 절차를... 하신다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한 거고요. 그거는 그 사실 무근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그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는데 혹시 면접 보실 때 예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그 책임지시겠다라는 뭐 면접의 내용이 있었나요? 보통 교수가 네. 채용이 될 때에는 네. 연구 계획에 대한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제가 갑자기 21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에 문화산 원천 기술 개발에 그때 클라우드의 개념과 AI의 아니, 개념은 그러니까, 없었지만 아니,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산 문제를 학교 측에 내가 나를 채용해 주면 내가 한양대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네네 연구팀 얼마 정도 예산을 제시했죠? 연구팀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파악하고 얼마 정도 예산을 있는 제시한 거예요. 학교 국가 과학기 그렇게 뭐 금액으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 그러면 네. 어떻게 예산 저희가 부분은, 연구팀이 제 혼자 하는 연구가 아니라 융합 네. 연구는 AI 네.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획을 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그 네. 기획을 하신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어떻게 제시했냐고요. 국가연구개발의 국책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알고 많이 있는 확보하겠다는 예, 인포메이션에 꼭 그걸 수주하도록 예, 계획을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계가 있을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시한 금액이 학교 측에다가 저희는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고요. 예, 그 보통 인포메이션이 있는 그 국가 단위의 사업을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주할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뭐 그것도 이제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국책 그 저희가 네. 기업과 네. 일반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이 매칭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지금 그 어느 정도 예산을 한양대학교에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죠? 한양대학교는 그 지금 마지막 연도입니다. 네. 지금 21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이제 요번 12월에 끝나는데 네.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억 정도 됩니다. 80억을 네, 네. 확보를 하셨고 네. 그 주요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80억을 확보하셨어요?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네네. 저희가 네. 그 저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세부, 2세부, 3세부, 4세부가 있습니다. 네네. 1세부는 보통 뇌, 인지, 행동 저같이 그러니까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20명, 그다음에 학생까지 포함하면 한 저희가 300명 정도가 1세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2세부는 서울대학교의 AI, 그다음에 삼성의료원이 3세부고요. 4세부는 기업이 맨 처음에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대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별로 예산이 다 다르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총괄 책임자라 뭐냐면 제 연구도 있지만 이런 1, 2, 3, 4세부의 인공지능과 병원이 원활하게 목표를 향해서 알겠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제가 이제 확실히 뭐 깊은 연구는 없었는데 지금 네. 들린 얘기가 우리 네. 교수님이 채용됐을 때 예산 부분에 학교 측에서 굉장히 거는 기대가 컸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면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네. 없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 개인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서지영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교수님 아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한양대에 오셔서 예산을 얼마큼 가지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80억 정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네 1세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네네 80억 정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거 교수님께서 한양대 임용 지원을 하면서 낸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실제로 80억을 갖고 오셨다라고 얘기한 게 저는 좀 의아해서 좀 부풀려서 전체 금액 450억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분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원서에 보니까 공동연구자 목까지 전부 다 합친 금액을 그 저기로 해보셨어요. 예. 뭐 300만 원 받으셨는데 3천만 원 지분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공동연구자가 5명인데 2,500만 원이면 500만 원 수주하신 걸로 발언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교 속였네요? 제가 아까 질문 질의를 받은 내용은 그 보통 사업단에서 총괄 책임이 있고 1세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돌리지 네. 마시고요.
지금 이 그 임용 서류에 넣은 자료대로 하려면 450억 갖고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289억과 160억, 450억 갖고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양심상 80억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양심 있네 그러고 봤더니 임용 서류에는 가짜로 이만큼 불려서 해 갖고 오셨어요. 요거는 한양대에 저희가 책임을 물을 거고요. 교수님 이력은 다 알아요. 무용 전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대 교수가 되신 거. 네. 그래서 한양대는 어느 날 갑자기 450억을 수주하게 돼요. 그게 뭐 여러 파트가 있고 각자 연구 기간도 다 나눠지겠지만 어찌됐든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출연금 또 민간의 출연금 합쳐서 450억을 갖고 오셨어요. 김창경 교수님하고 무슨 사이입니까? 혹시 사제지간입니까? 같은 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7년, 16년도에 그 연구재단, 연구재단의 행사에서 알게 됐어요. 한국연구재단에? 네. 아, 그랬는데 그렇게 2017년부터 김창경 교수가 한양대학교 보는 사람마다 김영숙 교수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관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저기 지금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그 운영 현장 아니세요? 김창경 교수? 예, 보통 운영 현장은 같은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로 모시고요. 예, 외부에서도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친하면 그리고 디플정 저기 같이 하고 계시죠? 제가 먼저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우신데 뭐 아무 인연이 없으세요? 그냥 연구재단에서 만난 사이예요? 인연이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많은 특강과 유튜브를 하셔서 저희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이트를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각별한 사이가 되셨어요? 이렇게 막 교수님을 저 인문학 교수님을 저 공대 교수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압력을 막 넣으셨던데.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긴 했지만 서울사대 체육교육과에서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서울대 4대 체육과는 무용 전공이 없습니다. 아니, 의원님. 어쨌든 그 네. 관련한 체육, 무용 이런 거 전공하셨잖아요. 지금 해외에 유럽이나 자, 됐고요. 이런 쪽에서는 됐고요, 네, 이런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김창경 교수와의 관계는 뭐 따로 하실 얘기는 없다?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이런 쪽에 우리가 그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항상 정책으로 막 발표하시고 부럽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 정도의 얕은 잠깐만요. 막 그만 말씀하시고요. 네. 그 정도의 얕은 인연인데 막 교수로 추천을 하고 엄청나게 예산도 따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네. 네. 저기 보시죠. 대학원 전임 교원 1, 2차 면접 그 회의록 한번 보시죠. 참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양대의 공공정책 대학원에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 두 분이 사인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면접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14일 만에 다시 재면접을 봐요. 그래서 교수님 네 분이 사인을 해서 결국은 임용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 저 김영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사장이 다 정리했다. 근데 뭘 그래? 그렇게 말씀드린 적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는데요. 없습니다. 진짜 그러실래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사학비리 관련해서 할 건데 그때 저 이사장 또 모시고요. 요 관련 교수들 그날 면접들 갔던 교수들 다 다시 모실 거예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도 특이한 게 다른 학교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그날로 끝이에요. 다시 재면접 기회 안 줍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결국 굳고 다시 제 면접을 보라 그래서 심사위원단을 다시 꾸려요. 그래서 교수님을 합격을 시켜요. 저는 학교의 절차에 따라 절차를 했고요. 행정팀에서 연락이 절차를 왔습니다. 절차를 어겼더라고요. 보통 총장에게 두 명의 교수를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이사장이 한 명을 채택하게 되는데 한양대는 교수님 달랑 한 분 넘어가시대요? 의원님 저는 학교가 진행하는 대로 지원자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사장이 지원 절차에 따라 했습니다. 이사장께서 얼마나 돈 갖고 올 교수라고 위했겠어요. 그죠? 예. 다음번 넘겨주시면 저 임용 확약서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임용 확약서.
이거 교수님 임용 확약서죠?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교수님 임용할 때 계약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재임용 요건이 임용기간 동안 연평균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5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억 원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제 그 임용 조건, 재임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 임용 조건을 제가 다 해서 지금 재임용이 됐습니다. 저는 보다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봐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학이 교수한테 매년 5억씩 돈을 갖고 오는 조건을 겁니까? 이거 한양대 역사상 5억 원씩 매년 5억 원씩 갖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 김영숙 교수 최초예요. 저는 행정학교의 직원이 아니고 운영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본인이 계약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학교가 제시하는 거고. 아, 이거 받아들였으니까 네.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뿐이 없습니다. 지원자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아니, 이거 불편하면 교수 안 하면 되죠? 저는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의원님. 아, 특별 채용이고 일반 네. 채용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런 조건을 달아서 채용을 했는데 교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했어요? 예. 네. 왜요? 갖고 올 수 있어요? 학교가 제시한 거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교수 임용 그 사례 일반적이에요? 모든 학교에서 연구 실적이나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학교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대체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들은 논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이렇게 연구비 5억 갖고 와라 이런 계약은 달지 않아요. 이거는 한양대 역사상 교수님이 최초예요. 그거는 몰랐습니다. 저는 학교가 제시하는 거에 따라서 예, 그런 얼마나 조건에 돈 갖고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거를 해요? 이미 확약돼 있었던 거죠? 돈 갖고 올 수 있는 의원님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료가 나와요. 저 조건을 못 맞추면 재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저 조건을 어떻게 맞춰요? 다른 교수들은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 조건을 받아들인 의원님,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자료가 근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됩니까? 제가 학교의 펀드를 모든 학교의 임원교류에는 개익을 쓰게 돼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 교수께서 한양대에서 개설한 과목이 뭐 뭔가 마음을 읽는 헬스케어, 예술을 통한 마음 챙기기 이야기, 움직임과 디자인 씽킹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뇌심리학 전공하시는 분이 개설할 과목이 맞습니까 이게? 전공 접합도가 맞아요? 제가 공공정책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했던 수업이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공대 교수로서 이런 거 하는 게 맞냐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금 전과한 지는 두 학기째입니다, 의원님. 어찌됐든 공공정책 대학원에 한양대 공대에 간 건데 이런 과목을 개설한 게 저 전공 적합도에 맞냐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인지, 심리, 뇌, 행동 관련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요. 교수님 조교분이 15회차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발표 시험날에도 안 나오시고 녹화물을 보시는 듯했습니다. 교수자의 수업 준비가 부족합니다. 학부 수업을 재탕하거나 본인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대신 진행하게끔 하였습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일부분이고요, 의원님. 제가 이제 수업이나 출장이 있을 부분에 아마 그런. 15주 내내 조교가 했어요? 조교가 했는데 15주 내내 저 출장 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이거 교수님 강의 평가에 나온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쓴. 제가 강의 평가는 저 다 지금 95점 이상. 거짓말 하지 말아요. 씨 받은 것도 있어요. 하나. 제가 다 받았어요. 네, 하나 D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95 이상입니다. 아, 진짜. 네. 진짜 너무 학생들을 너무 우습게 평가하는데 교수자의 수업 준비가 부족합니다. 네, 위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충질인데 또 하고 외모 충질인데 또 하고 그럴 건데요. 요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문을 전공하는 교수가 아니라 한양대학교 영업 교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예산을 받으러 다니는 영업을 하는 교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게 면접할 때 혹시 예산 관련된 금액을 제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그러는데 계약서 연구비 수주 실적에는 5억이라고 그걸 또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접 때 금액이 제시가 안 됐었어요? 네네. 저거는 학교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의원님.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면접 볼 때 학교 관계자들이 들어오니까는요. 아, 그때는 없었고요. 아마 이제 교수님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교수님의 그 예산 확보의 능력, 영업력 이런 거를 좀 학교에서 많이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사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공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요. 지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위증하면 그 관련된 처벌이 있으니까는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교수님,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잘 아시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 우리 장관님이요. 교육부 장관님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네, 모릅니다.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까? 네. 유진일 씨도 있습니다. 그 이주호 장관님, 네. 우리 김영숙 교수 잘 모르십니까? 뭐 저기 회의 석상에서 뵌 적이 있고요. 네, 회의에서 네. 뵀습니다. 네. 아니, 전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가 잘 못 근데 파악했어요. 우리 장관님, 예. MB 정부 때 장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 차관이 누구였습니까? 김창경 차관이었어요. 차관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부 차관이었고 이주호 장관이 장관이셨고 김창경 교수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인수위 간사하고 과학기술 보좌관하고 지금 얘기한 디지털 관련 위원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창경 교수와 우리 김영숙 교수가 같은 일을 좀 해오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그런 쪽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데요. 그 제가 아 그러니까 네. 그 일을 하는데 김창경 교수와 우리 이주호 장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김영숙 교수가 이주호 장관님을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다 났던데 회의석상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네. 잘 알고 있다고 소문 났던데. 아닙니다. 네, 얘기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 임용 지원서 있잖아요. 지원서를 보면은 그 우리 문정복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가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이력서를 내면서 이제 실적을 내게 돼 있는데. 이 연구비 수혜 실적을 다 부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하나 들면은 34명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 책임자로서 대표 책임자도 아닌데 예를 들면 1억이면 1억을 다 본인 연구비로 다 책정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본인 연구부만 예. 안 쓰게 돼 있고요. 그 사업의 총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원래 규정이. 아니 교수님 예. 보통 대표 연구자는 그렇게 하지만 참여자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쓰진 않죠. 실적을 그렇게 하진 않고 또 하나 좀 그 사례를 보면 교수 임명 지원서에 보면 인하대학교 조교수 비정년 트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면접할 때는 인하대학 교수 정년 트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전임 비정년 트랙입니다. 하여튼 네. 뭐 정년 트랙 비정년인데 네네. 정년 트랙으로 얘기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그거는 예. 그런 건 뭐 저 비정년 트랙. 하여튼 뭐 그런 용어를 이제 여기서도 처음 들어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면접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한양대학교 여기서 좀 문제가 있는데 면접위원 4명 중에 2명이 심의에 부동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원 2명을 교체해서 재면접을 해서 공동정책대학원 전임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건? 학교에 저는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진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번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 김영숙 교수를 반대했던 대학교의 송모 교수 같은 경우는 표적감사 받아가지고 경찰 조사 받고 무혐의 처분됐는데 다시 경찰 재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지금 2020년도에 우리 교수님이 인하대학에서 2020년에
공공정책대학원 한양대 특별 채용이 됐는데 9월 달에 한양대학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센터장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센터장으로 되어 있던데. 20년 9월. 예, 20년 네. 9월. 네. 그리고 20년 9월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바로 맞습니다. 특별 채용돼서 센터장으로 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하나가 8월 1일 날 23년 8월 1일 날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디지털 센터장을 하면서 공과대학 디지털 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 전공 부교수가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뭐 사례로 말씀하시면 제가 뭐 모든 사례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가 임용이 특별 채용으로 된 거는 제가 원래 체육 계열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한양대학교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라는 것에 그 센터장을 맡게 됐고요. 학교의 센터는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네. 이례적인 거죠. 공개 채용됐는데 바로 센터장 되고 얼마 있다가 전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전과가 아니라 이제 학과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신규 채용이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교수님은 바로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인트 어포인트먼트라는 학교 제도에 의해서 겸직 제도로 제가 공공정책대학원에 검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네. 그렇지만 제가 이력서로만 봐서는 상당히 이 대학교 행정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김영숙 교수님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앞서도 교수 그 채용 조건 확약서에 보면 5억 원이라는 게 분명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학교에서 제시한 거라 학교에 교수 제시한 입장에서는 건데, 사인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수님 그 연구 프로젝트 받은 거 보면 한 45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국비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140억이고 기업들 매칭이 140억이었습니다. 기업은 모두 다 현물 현금 투자로 해서 현물 현금 투자로 해가지고 28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 보면 한 4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제가, 대해서는 어떤 건지 네. 좀 저희에게 다시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유튜브에 허위 사실이 많이 유포가 허위 사실 떠나서 저희들이 그 지금 부분에 받은 자료가 대해서, 있기 예,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네. 김창경 교수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부터 이 교육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 등장하면서 이 김창경 교수의 영향력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를 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거기에 또 우리 김형숙 교수도 편승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님이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비저블 핸드가 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들을 제기하는 거고 한양대학교에서 왜 교수 채용이 이렇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한양대 이사장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위원님. 그 학교의 채용 관련해서는 전 지원자인 입장에서는 학교의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저는 진행했던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창경 위원장께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2년 동안 관련된 그 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그런 논리에 따라서 저는 그런 융합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융합 연구의 어떤 기조라는 것은 여기 교육부의 그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그런 핵심 목표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프론티어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될 당시에는 김창경 위원장께서는 야인으로 그냥 학교에 같은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을 때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과제를 한 개 따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480억이라는 그런 지금 예 그거는 지금 좀 허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 KT가 하는 거를 그 제가 하는 걸로 자꾸 허위 사실이 나가서 좀 곤란스럽습니다. 아 저 아닙니다. KT가 총책임자입니다. 네, 정리하시겠습니다. 네. 네, 박성준 교수님 수고하셨고, 네, 우리 교수님 교수님 진짜 2주 전까지 모신다고 했어요? 네, 저기 회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선배 모신다고 했잖아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용 조건으로 매년 5억씩 수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제시한 것이다. 제가 물었을 때도 그러고 박성준 의원님이 물었을 때도 그랬어요.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한양대학교 교무처장하고 부처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요. 면접 당시 본인이 5억씩 수주하겠다는 내용이 면접 서류에 문서로 명문화되어 있더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학교 관계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희가 고발을 통해서 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번. 예. 그 교수로 임용되신 지 8월 10날인가 그렇죠? 11일인가 그렇죠? 예, 교수 임용 날짜가. 교수 임용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아, 9월 1일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 날짜, 제가 서류에서 보니까 8월 11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9월 1일 날 신화건설하고 주식회사 CLNS가 7억하고 5억을 한양대에 기부를 해요. 네네. 아시는 기업들입니까? 아, 저희가 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그 시스템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워낙 그런 잘 기업들을 잘 아는 기업이에요? 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네네. 저희가 아,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 기업체들은 잘 모르는 사이다. 아, 지금은 당연히 알고요. 아니, 그때 당시 예, 그 당시에는 많은 기업을 만났습니다. 소개해 주신 걸까요? 네? 김창경 교수님 소개해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네, 건설회사 여러 개 알겠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289억 원 민간 자본하고 국고를 받으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에 대한 실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9월 1일 날 한양대학교로 7억과 5억을 쏴준 신화건설과 그 다음에 저기죠 CLMNS 여기 다 저 사업자로 들어가네요. 네, 그 사전에 저희가 그 센터를 구축하고 사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업의 용역을 거짓말처럼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화건설이 또 누구랑 연관이 있는 거 잘 아시나요? 아,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이번에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번에 그 부분을 물어봐서 알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아, 그 요번에 국정감사 때문에 누구한테 예. 물어봤어요? 그 의원님실에서 그 예, 이번에 국정감사 때 권성동 의원실에 갔었어요? 아니요. 갔어요, 안 갔어요? 권성동 의원실에. 권성동 의원님실에는 갔습니다. 왜 갔어요? 권성동 의원님실에는 제가 지금 사학 비리 이런 걸로 유튜브를 지금 그 유포한 분이 제가 지금 이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인데. 자, 신화건설의 네. 대표가 권성동원의 사촌 동생인 거 아셨죠? 아,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네. 사촌 무조건 몰랐다는 저희가, 거예요. 예, 네, 저희가 그 몰랐어요. 사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네, 이 전장 넘겨주세요. 전장 전에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에 이 저 그 교수님이 하시는 이 대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세요. 맞죠? 어디에 대회? 요 대회에 와서 축사하셔요. 아, 이거는 이래. 국가 행사입니다. 그 한인 과학 기술인. 아니, 어쨌든 간에 와서 축사를 하세요. 저희가 한 날은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에 오셔서 축사를 하세요. 그거는 맞죠? 이제 4일인가 자, 며칠간 네네. 진행된 회의라 3일간, 아마 개막식이었을 걸로 알고 강남에서 있습니다. 강남에서 뻑쭉지근하게 해요. 이 행사를. 그랬는데 한인 과학 기술 예, 회의 그렇죠 예. 이래죠. 그런데 교수께서 여기서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 참여 기관으로다가 교육부가 들어가고 식약처가 들어갔어요. 교육부 장관님 네. 이 대회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예, 참여 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자살자의 마음 건강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해서 교육부 넣었어요? 저희가 교육부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에다가 이 기술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는 이렇게 식약처 인정도 받지 못한 이런 기술 우리는 사용 안 합니다라고 단박에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교육부를 넣었어요. 의원님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웰니스 서비스와 디지털 자, 치료제가 서비스, 구분이 되어 디지털 있습니다. 디지털 뭐 이런 거 해서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니 헷갈리게 이거 아니라 개념을 거고. 제가 자, 말씀드리는 하나. 겁니다. 서울대병원이라고 표시했는데 서울대 병원이 네.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서울대 병원에 의사가 한 명 들어온 겁니까? 서울대병원에 의사 선생님은 두 분 계시고요. 보통 기관이 들어올 때는 기관에 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 보면 다 서울대가 서울대병원이 한 저희가 삼성 의원이 주관 의사 선생님 두 분 들어오신 거죠? 자 그러면 MIT, 뉴욕대, 하버드 다 저 기관들이 참여를 한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MOU 체결한 거잖아요. 참여한 게 아니라 아 저희가 연구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MOU 계속 MOU 체결한 게 뭐 그냥 MOU 체결은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의원님 마치, 그거는 그냥 MOU 체결은 유명해, 아닙니다. 외국의 유명 대학들이 이 실험에 아 이 프로젝트에 참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넘겨 보시죠 다음 장자 보시면요 쿠콘 그 다음에 저 네이버 클라우드 그리고 신화건설 CLMNS 이것들이 전부 다 저 디플정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미리 이렇게 다 그 따먹으려고 저 교수님 하는 그 한양대학교에 미리 돈을 계약금처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플정에 참여를 해서 이런 R&D 예산이 있으면 다 찢어서 가지고 가는 이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예요. 틀립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얘기하세요. 있는 기술을 연결해서 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현안입니다. 이 앱 만드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 디지털 치료제 임상 시험을 하는 기기를 실용 신안을 했고 특허를 냈습니다. 자, 신화건설이 뭐 하는 회사예요? 토목회사죠. 제가 알기로는 건설하는 회사죠. 건설하는 회사가 스마트 시티에 아유, 제가 그래서 다 확인해 봤어요. UWB R&D를 한다고 해서 정말 R&D를 하나 그랬더니 해양 어초 만들고 이런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이런 회사에 의원님께서 아마 팩트를 보시면은 예. 소리 하지 마세요. 짬짬이로 해서 R&D 칼칼 다 해서 이 국고 예산 다 빼먹으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의원님 진짜 아까도 그렇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고 정말 밤새워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떼어 주실래요? 다음 자, 지금부터 김형숙 교수님의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제라는 허상, 국비 240억 원을 쏟아부은 결과물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죠? 이거 컴퓨터 게임이고요. 휴대폰 게임이에요. 우리 연배는 다 아시겠지만 그 DDR이나 펌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움직이면 손으로 찍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기존 영상에 이렇게 VR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고, 예, 요건 뭐냐면 마음 건강 앱이라 해가지고요. 요건 이제 군 장병들한테 시범 사업을 한 앱인데 이 보라 색깔이 김영수 교수 앱이고 이 파란 색깔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쓰는 앱인데 마음 건강하면 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수백 개가 쏟아집니다. 무료로 되는 게. 교육부도 지금 삼성에서 깔은 무료 앱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전장으로 넘겨가 주시면. 그래서 아까 저 김용수 교수는 자꾸 이것을 뭐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았다 뭐 했다 이러는데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기존 게임 있잖아요. 기존 게임에다가 모션을 캡처하거나 VR 기술을 넣으면 식약처가 그냥 써도 된다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이거를 자그마치 289억을 들여서 이걸 한 거예요. 이 국민들 복장 터질 일입니다. 이 R&D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장관님. 그 김영숙 교수의 숙주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교육부. 그다음에 그 과기부 한국연구재단이었어요.
이 공공기관들을 숙주로 삼아갖고 매년 이런 과제들을 수주를 하는 거예요. 교육부도 있어요, 교육부도. 그래서 장관께서는 김형숙 교수가 수주한 연구재단의 이 그 프로젝트들을 일괄 조사하셔서 제대로 됐는지, 결과물은 나왔는지, 정산은 제대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의 그 교육부 지원은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금 제시하는 그 리스트는 이제 그 이전 정부들의 그 지원이 맞는 것이죠. 네. 네네. 지금 조정훈 의원님께서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아무 상관도 없고요. 저 김창경 교수라는 사람하고 김영숙 교수가 한국 연구재단을 숙주 삼아서 한 이 그 프로젝트들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거 네.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숙 교수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저기 PPT 띄워주세요. 저 위에. 이분들이 김형숙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김종영 쿠쿤 대표, 그 다음에 신화건설, 그 다음에 CLMS 이분들은 전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신 R&D 카르텔입니다. 그 짬짬이 해서 미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렇게 정부의 시민의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나눠 먹기 위한 저 장본인들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교수님, 정년보장 레퍼런스 심사 발표 자료 이 한양대 측으로부터 받은 건데 기억나시죠? 네. 예. 보시면 국방부, 교육부, 소방청, 경찰청 이 국가기관들에게 산업협력 결과물 기업 이전 서비스를 이용 허락 계약했다 이렇게 이 심사 자료에 넣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기술을 개발한 거를 기업이 이전받아서 지금 서비스를 테스트베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허락하고 계약했습니까? 네, 지금 기술 이전과 특허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이용 허락 계약했습니까? 네, 저희 변호사가 그 담당했는데 나와 계시거든요. 아니요. 혹시. 그냥 본인이 대답하세요. 네, 지금 그 기업들이 저희 그 개발을 가져가서 쓰려면 그 기술 이전과 특허를 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 정부 기관들하고 계약했냐는 얘기예요. 왜 딴소리를 해요? 정부 기관들하고 계약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연구 실적에 보면 네.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교육부 이렇게 해서 이용 허락 계약을 했다라고 실적에 네. 보고했잖아요. 네. 국가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서비스를 운영할 대기업하고 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아니 원래 용역 계약은요. 국가한테 꼭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비스를 돌릴 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한양대에 낸 실적 자료 보면 국가기관하고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가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 확인했습니다. 그런 계약한 적 없대요. 그리고 경찰청 확인했어요. 했더니 그런 계약한 적 없대요. 맺은 적 없대요. 다만 소방청이 과기부로부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시범사업 200명 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 허락하고 계약한 거 맞아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비대면 정서장의 플랫폼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예,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안 했대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안 하면 서비스를 기업들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안 받았잖아요. 이 서비스를 경찰청도 안 받았잖아요. 소방청도 안 받았잖아요. 다만 받은 곳이 국방부인데 우리 국방부
장과 저 장병들이 임상 실험 대상입니까? 어, 그 오보가 나간 것 같습니다. 오보는 무슨 오보예요? 국방부는 디지털 이렇게 치료제. 본인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는 경찰청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예요. 의원님, 본문으로 회신받은 자료예요. 네, KT가 소방청, 경찰청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저희 비대면 정서장의 플랫폼 개발까지 개발한 있어요. 것을 기술 이전 특허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명은 지금 시작한 지 2개월 됐습니다. 자, 그거 네 시범 사업이잖아요. 지금 팩트가 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왜 계약한 것처럼 해서 정년 교수 트랙에 실적으로 냈습니까? 이거 학교에다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희 정년 보장의 트랙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논문과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있는데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거 실적으로 보고 다 했잖아요. 이거 보고 그 레퍼런스에 저 참여한 교수들이 아이고 저기 뭐야 사업능 저 교수들 그 교수 능력은 별로 안 되는데 이 사업 능력은 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의 지금 말씀하신 본인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데 왜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계약했다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의원님 그 계약을 해야 예 기관들 계약 안 했잖아요. 기관들이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변호사가 나와 있어서 본인이 제가 하셔야죠. 계약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저기 학교와 경찰청 그리고 교육부 공문 받은 적도 없고 계약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왜 우기셔요? 지금 KT가 수주한 아까 말씀하신 160억이 그리고 소방청 경찰청을 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 성공했다고 하는데 네. 시범 사업이 상용화 성공한 거예요?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가 식약처 임상 승인 끝나고 지금 R&D 최초로 디지털 치료제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가짜 서류가 아니고요.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은 KT에 이전을 했습니다. 의원님 그게 상용화고요. R&D 아 네. 네 정리하시죠. 네. 네 의원님 팩트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교수님께서 뭐 지금 오늘 그 저 진술을 하는데 이게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이 있으면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하면 되니까는요. 혹시 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서 또 의원님들이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또 해명하시고요. 네. 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 네, 질의돼? 한번 질의하기 전에 네. 네, 시작이 됩니까? 네. 이요. 윤석열 네. 정권의 이 정신건강, 마음건강 예산이 이 복지부만 해도 7,500억 원이 넘고요. 다른 타부서까지 하면 정신건강, 앞서 얘기한 것 한 1조 원 되는데 미리 예측을 했나 봐요.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국민 그 정신건강에 상당히 위해적이기 때문에 위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을 미리 하고 정신건강 AI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를 준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R&D 예산은 다 깎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정신건강, 마음건강 예산은 수천억씩 늘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다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이조 장관님. 네. 10월 8일 날 사학비리 그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리 척결 시행령을 삭제를 한 거죠. 근본적 네.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그 사분위에서 결정할 사안들인데 너무 법규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사분위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규제 완화를 떠나서 네. 지금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사학 비리에 대한 부분 우리 김대식 의원님은 영남대 얘기하고요. 또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한양대 채용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고 또 충암학원의 그 비리 이런 얘기하고 많은 대학 비리 또 학교 사단법인들의 어떤 비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사립학교법 시행령 그러니까 비리 척결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학 비리가 많았으면 이 시행령까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행령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학 비리가 없기 때문에 사학재단에도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라든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런 건데, 저는 이 시점에서 보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야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끝나고 사학비리와 관련된 대학이라든가 학원 재단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이런 시행령을 개정안을 삭제했다, 시행령을 삭제했다? 비리특별 사학에 대해서? 이게 맞는 정부의 정책입니까?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서 위원장님 지적할 때도 제가 이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사학 비리 척결이라는 이제 결과에 대한 그 엄격한 그 처벌이나 징계는 교육부가 뭐 이 부분은 정말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훨씬 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규제 완화를 한 것은 그 비리 척결이 아니고요. 그 이제 사학 분쟁 조정에 관한 그 이제 그 절차에 관한 사안입니다. 근데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가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뭐 그 자기들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교육부가 그 시행령으로 하느냐 하는 그 이제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가 아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학 비리가 많았으면 그런 조항이 있었겠고, 그러면 이번에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됐냐면, 사학비리 인사들, 그런 그 이사들 있죠? 네네. 얼마나 많은 이사들이 다시 비리에 있었던 분들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야위원들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네. 이 시행령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저는 이 시행령 삭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장관님이 차관 시절이라든가 장관 시절에 보면은 2009년도에 영남대 조선대 이사회, 2010년도에 세종대 이사회, 2010년도 8월 장관 시절에는 상지대, 대구대, 경기대, 서일대, 오산대, 제가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사학법 그 개정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뭐 사학의 법의 그 개정 사안이라든가 또 사학에 대한 또 사분위를 만든 것이 제가 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